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사주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61세 되신 분인데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너무나 힘들고 괴롭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장사를 하고자 하는데 운세가 어떻냐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상을 통해서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곁들여서 제게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사주 하나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과연 이 사주가 장사에도 괜찮은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좋은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4년생 갑진생입니다. 갑진생. 신미, 신미, 신미. 오, 신미. 그 다음에 무인, 을묘 이렇게입니다. 남명입니다. 남명. 61세, 1964년생입니다. 이 사주가 직장 생활이 힘들다. 그래서 밖에 나와서 장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 어떠냐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러면 사주에서 당연히 사주 원곡 8글자, 이 8글자를 좌지우지하고 지배하는 것이 누구냐? 당연히 대운이죠, 대운. 대운에 의해서 이 8글자는 조정을 받으니까 대운을 보면 됩니다. 임신, 임신, 계육, 갑술, 을해, 병자, 정축 이렇게 나오고, 무인 이렇게 나갑니다, 무인. 대운은 3대운입니다. 3, 13, 23, 33, 43, 53, 63. 현재 61세 이렇게 나오죠. 정축대운에 있다 해도 보죠. 정축대운에. 그러면 이 사주가 장사해서 돈을 벌수 있느냐? 아니면 힘들어도 그냥 가는 게 좋은가? 답변을 해야겠죠. 정축대운에 있다. 조금 지나면 무인대운으로 간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면 일간이 무토다 이걸 이야기죠. 무토. 일간이 무토 당사자니까 무토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가. 첫 번째 무토는 산으로 봐주라. 산. 산에는 반드시 나무가 있어줘야 한다 이걸 이야기죠. 나무가. 오행상 목이 있어야 줘야 돼. 목. 반드시 목이 있어야 한다. 산에 나무가 없으면 안 되죠. 목 중에서 갑목과 을목인데 갑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을목은 별로 반기질 않는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무토가 을목이도록 바람으로 됩니다. 바람. 바람 피우거나 별로 신통치가 않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반드시 무토일간은 갑목의 유보를 봐줘라. 이걸 이야기해주죠. 그러면서 갑목이 사있냐 죽어있냐를 봐야겠죠. 그 다음에 산에는 갑목 있고 그 다음에 계곡이 있어줘야 한다 그랬어요. 계곡. 오행상 수의 기운 자체가 있어줘야 한다. 물이 흘러가고 산에 물이 있고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태양이 있으면 벽화가 있으면 이걸 명산이다 그랬습니다. 명산. 명산에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그래서 인복과 운세 흐름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는데 이 사주에서 갑목과 병화, 그 다음에 수, 오행상, 순대 이런 경우는 임수, 계수에 관계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죠. 원래는 계수 하나만 있어도 좋은데 이런 경우는 워낙 조열하기 때문에 임수를 굉장히 반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주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수는 돈에 해당이 되겠죠. 돈.
오행상복은 직업에 해당이 되겠죠. 화는 문서에 관계되겠지, 문서.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이 안에 투입을 시켜보면 알겠죠. 투입. 갑목이 있냐 보니까 을목이 있습니다. 을목도 있고 갑목도 있네요. 자, 그러면 이 갑목이 진 위에 있으니까 얘는 그래도 힘이 좋다 이걸 얘기죠. 아, 괜찮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일적 직업에 관계된 부분에서. 을묘가 있는데 을묘는 이식 이런 경우는 을이 화초냐 꽃이냐 이때는 화초가 아니다. 이 정도라면 묘 위에 있으면 과실나무다 이렇게 봐야겠죠. 꽃이 아니라 배나무 사과나무 정도 보자. 이미 미월에 태어났으니까 일정하게 인묘진 사오미 성장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사과나무 가실나무 보자. 그러니까 얘는 갑목으로 해석해도 좋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지. 을목이지만 갑목 같은 을목이다. 갑목 같은 을목이니까 이 무토에게는 일단 산에게 산에 나무는 잘 형성되어 있다 이걸 볼 수 있겠죠. 이게 직업에 관계된 부분은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직장생활 어쨌든 잘 해온 거죠. 그러나 너무나 지금 지겹고 힘들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럴 때 됐죠. 60이 넘었는데 정말 잘 해왔는데 힘들 때 됐죠. 짜증날 때가 됐죠. 힘들. 그런데 목기운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생활은 잘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병화를 보자, 태양을 보자. 이게 문서에 해당이 되는 건데 사주상으로 문서 이 안에 병화가 있냐 보겠죠. 병화가 있냐. 정화는 있고 천간에는 병화가 있고 인 속에 병화가 있다 이렇게 보겠죠. 인 속에 병화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장간에 숨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천간에 노출되어 있을 때는 공개적으로 크게 어떤 장사를 하려고 하지만 지장간에 숨어 있는 경우는 알토란처럼 내실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무모한 도전을 안 하고 내실 있게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천간에 병화가 떠 있으면 스케일이나 모든 부분에서 좀 크게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드러내려고 하니까 보여주려고 하니까 그러면서도 병화가 있으면서 힘이 있을 때 병호 이렇게 힘이 있을 때는 굉장히 크게 뭐든지 크게 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숨어 있을 때는 문서에 관련된 것이 숨어있는 사람들은 창업을 해도 참으로 작게 혹은 내실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이 병화가 있는데 정축이라는 글자에서 축 속에 개신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개신기. 근데 이 신이라는 글자가 여기 있는 인 속에 있는 병화를 병신합으로 해서 물로 만들어니 문서를 잡고 물로 만드니 돈과 관련된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지속성이 있느냐를 봐야겠죠. 그러나 그 지속성이 사주상으로는 바로 무인에서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제가 약간 이 사주는 권유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창업에 대한 부분. 그럼 마지막으로 돈을 보자. 돈. 임수와 개수, 수가 돈인데 이 사주에서 돈과 관련된 글자가 있느냐 이렇게 모르겠죠. 오행상 수가 없어요. 수가 없으면 나는 돈이 없는 거지냐? 아니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운에서는 갖고 들어왔고 대운에서는 가지고 들어왔고 설령 대운에서 없다 해도 수가 없다 해도 이 무토는 진 속에 있는 개수를 빨아당기기 때문에 어떻게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재물을 취하는 오뚜기 근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개수가 이 안에 숨어 있는데 정축이라는 글자가 들어와서 축속에도 개라는 글자가 있는데 돈의 글자가 있는데 당장 여기서 61세인데 62세, 63세, 내년 10월달 넘어서 을사년, 병호년, 정미년으로 가면서 대운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대운 때문에 이 사주는 창업을 권유할 수가 없다. 이걸 얘기해 주죠. 죽어도
근무를 해야 한다. 아니면 차라리 직장 관두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월급을 받는 것이 좋은 것이지 이 사료는 창업을 권유할 수가 없다. 이걸 이야기 줍니다. 왜? 왜? 무인 대운이 들어오는데 이 무토가 같은 무토로서 어떤 부분을 이냐면은 이 같은 쌍으로 이렇게 성립이 되고 있을 경우는 개수라는 글자 오행상수가 들어오면 얘네들이 얘가 완벽하게 얘를 제압을 해서 먹기 때문에 얘한테 공급을 이루어주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대운에서 먼저 사주에서 개수 수의 기운 자체를 먼저 흡수하기 때문에 얘는 개수를 기다리다가 배고파 뒤진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 다음에 인 인이 두려면서 사주에서 인은 오행상수를 얘가 힘을 다 수생목으로서 자기가 또 물이 들어와도 얘가 다 가져가게 됐다는 거죠. 가져가게 돼 있으면서 얘는 결국은 뭐냐면 가물게 만든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물이 없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돈이 없어지기 때문에 창업을 하게 된다면은 돈이 없어진다. 오행상 복이 직업인데 어떤 일, 직업을, 창업을 했을 때 무인 대원에서 이 사주는 돈이 없어지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폐업으로 가기 때문에 결코 이 사주는 권유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얘가 들으면 건강에 이상이 벌써 생길 수 있는 나이인데 조우가 깨지면서 건강이 깨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주의를 해야지 창업을 한다면 이 사주는 곤욕을 치를 것이다. 지속성이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사주입니다. 저에게 영상을 찍어서 설명해달라 했습니다. 영상을 찍고 제가 올리면 바로 보겠지요. 이런 경우는 창업을 하지 않고 오히려 현재 직장생활이 힘들고 지치고 오랜 세월을 해서 그렇겠지만 그러나 차라리 직장을 가도 쉬는 한이 있어도 창업만큼은 권유할 수가 없다. 혹은 다른 데를 가서라도 현재보다 좀 낮은 데를 가서라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급여를 받고 가고 그 가운데 역마가 있으니까 조금 내가 내 건강을 다지기 위해서 여행을 많이 다니는 것이 상책이지 이 사주는 창업을 권유할 수 없는 사주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창업을 권유할 수 없다. 이 사주는 창업은 지속성 길게 못 갔다. 오픈해봤자 1년 2년 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문 닫게 되기 때문에 이 사주는 창업을 권유할 수 없는 사주입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